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플러스 ab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a고 곱하기 a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b죠. 그렇죠? 여기서 이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인티지의 특징이었고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소시어티브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은 어소시어티브 특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B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아프짓 오버 아프짓 반대의 반대. 그렇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반대의 반대는 플러스. 즉 달리 말하면은 네거티브의 네거티브는 파지티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고 즉 플러스 1 AB가 플러스 1, 1 곱하기 AB는 AB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렇죠?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무엇이든지 1을 곱하면은 그 정수에서 어떤 정수가 1을 곱하게 됐을 때는 그 자신의 수가 되는 거.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와 같고 따라서 이것은 15가 된단 말입니다.